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와 계절, 그 계절에 많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나라의 날씨는 어때요?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지금 한국은 5월이고 계절은 봄이에요. 한국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봄이고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에요. 한국의 봄에는 꽃이 많이 피는데 3월에는 추워서 꽃이 조금 피어요. 4월의 날씨가 3월보다 따뜻하고 날씨도 더 좋아서 4월에 꽃이 많이 피어요. 꽃이 많이 피면 사람들이 꽃 구경을 하러 가요. 보통 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같이 꽃 구경을 해요. 꽃 사진도 많이 찍고 서로 사진을 찍어줘요. 그리고 봄에는 벚꽃 축제가 있어서 놀러 갈 수 있어요. 공원에도 꽃이 많이 피어서 공원에서도 꽃 구경을 할 수 있어요. 봄에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추워요. 하지만 보통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놀아요. 봄에 많이 먹는 과일은 딸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딸기 라떼, 딸기 스무디, 딸기 티라미수 등 딸기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봄에는 어떤 과일 또는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봄 다음은 여름이에요. 한국의 여름은 정말 너무 더워요. 많이 덥지만 거의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가 많지만 비가 올 때도 많아요. 비가 계속 오면 장마라고 해요. 장마 때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와요. 여름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이 있고 회사원들은 휴가가 있어서 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요. 기차,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가요. 한국에 큰 수영장이 있어요. 서울에서 멀지 않고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저는 여름에 카페에 자주 가요. 카페에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 커피하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서 여름에 카페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시원한 빙수를 먹을 수 있어서 카페에 자주 가요. 요즘 많은 빙수가 있는데 저는 딸기 빙수하고 인절미 빙수를 제일 좋아해요. 여름에 자주 먹는 과일은 수박이에요. 그리고 삼계탕도 먹어요. 삼계탕은 닭 요리예요. 따뜻한 음식이지만 여름에 자주 먹어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와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서 단풍 구경을 자주 해요. 가을에 날씨가 시원하고 단풍이 예뻐서 가을에 등산을 많이 해요. 가을에는 날씨가 시원해서 한국 사람들이 예쁘고 멋있는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멋있고 예쁜 옷을 잘 못 입어요. 코트, 니트, 스웨터, 가디건하고 셔츠 등을 입을 수 있어요. 가을에는 봄하고 날씨가 비슷해요. 아침에는 조금 춥고 오후에는 따뜻하지만 밤에 또 추워요. 그래서 옷을 여러 개 입어요.
가을에도 꽃이 펴요. 코스모스가 펴요. 코스모스가 정말 예뻐서 코스모스 축제도 있어요. 그래서 축제에 가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하고 놀아요. 가을이 끝날 때 정말 추워요.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정말 춥고 눈이 와요. 눈이 많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고 스키장에 가서 스키하고 보드를 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눈오리 만드는 것이 유행이에요. 저도 지난 겨울에 눈오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친구하고 같이 눈사람하고 눈오리를 만들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하고 보드를 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키를 탈 수 있어요? 저는 중학생 때 한번 탔는데 지금은 잘 못 타요. 그리고 스키장에 가면 재미있지만 너무 멀고 추워서 스키장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사실 저는 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길이 너무 미끄럽고 차가 많이 막혀요. 하지만 눈이 올 때는 눈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눈을 보는 것은 좋아해요. 오늘은 한국의 날씨와 계절, 그리고 그 계절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라는 날씨가 어때요? 그리고 무슨 계절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